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봉급 찍으면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제 얘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됐냐고 그러는데 그건 난들 모르죠. 그때 김문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 맘인데. 근데 하여튼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한 60대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니까 모시러 왔대. 그래서 앞심 운전석에는 나이 60대 양반이 운전을 하니까 부동자세로 앉아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오 이게 리얼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우자동차라는 회사가 부평에서 20만 대를 만들었던데요. 근데 자동차 회사가 영업을 하려면요 차종이 한 5개는 있어야 돼요. 대형차가 있어야 되고 중형차가 있어야 되고 중중형이 있어야 되고 소형이 있어야 되고 경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차 하나 개발하는데 그 당시에도 3천억씩 들었어요. 그럼 3천억씩 들여가지고 20만 대를 팔면 그냥 3천억 나누기 20 그러면 한 대당 개발비가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개발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을 안 하면 차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한번 회장이랑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20만 대짜리로 왜 GM에서 회사를 샀냐. 그럼 망하는 지름길인데. 그랬더니 네 생각은 뭐냐고 하길래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 러시아 쪽이 이게 이제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동유럽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고 한국에 일부 공장을 줘서 빨리 200만 대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대당 15만 원으로 줄지 않냐. 그랬더니 내 생각이 그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볼 생각 없니 그러길래 옆에 계시는 사장 보고 저 양반이랑 봉급만 비슷하면요 그랬더니 봉급 맞춰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게 농담인지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우그룹이 하는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부위를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어요. 난 32살 때 내 나이가 무지장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때 그 자동차 부문 부회장이 김태구 회장이셨는데 근데 이 양반이 1년간 저한테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이 양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났더니 하도 말이 안 돼서 너한테 존댓말을 했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네가 아주 멍청한 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반말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러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IMF가 오는 때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대우그룹이 무너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습니다. 그래서 45에 이제 정년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수가 2000년 1월 1일 날 이제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특히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끄트머리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제가 내가 당신은 그런 결정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 밑에 있던 부하들이 그 여섯 명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왜 따라 나왔냐 그랬더니 살아도 죽고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길래 할 수 없이
그래 그랬더니 마누라가 사업하라고 나한테 5천만 원을 줍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벌어다 준 돈 많았거든요. 근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대. 그런데 5천만 원을 주길래 5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우리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뭐를 하려고 차린 게 아니라 일단 차린 거예요. 도전해 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공부하는데 돈 내고 학교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돈 쓰면서 공부하면 금방 해요. 그래서 사실은 왜 끝까지 했냐, 간단해요.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죽을 정상을 또 가는 거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2000년에 하던 얘기를 전 세계 제약업계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9년째 되니까 이제 서로 나한테 막 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나보고 회사를 팔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한 지 딱 17년 지났어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를 할게요. 전 세계 제약업계에서 셀트리는 회사를 모르는 회사는 없습니다. 나는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뭐냐,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처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왜 사업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나도 대구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이 됐으면 사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왜 죽을증살증이 일어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어? 단계를 넘었으면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왕 했으면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면 돈을 쓸어 다녀요. 근데 돈도 써보면은요 그거 금방 질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꿈을 꾸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아,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흙수저니 나무수저니 뭐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정의가 있더구만. 흙수저의 정의, 나무수저의 정의.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 학교 오면 그 연탄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4년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공대 출신 중에는 조기 졸업 1호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은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봉급 찍으면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뒤에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각자들 뭐 이렇게 한 사람 얘기도 듣고 저렇게 한 사람 얘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다 평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